사실 고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사료 관련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이 항상 어느 정도의 뭐랄까 이제 실적이나 점유율을 유지를 하는 기업들이에요. 막 갑자기 우리가 뭐 돼지를 많이 키우고 소를 많이 키우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뭔가에 대한 외부적인 요인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축사에 꾸준하게 그냥 뭐랄까요? 캐시카우가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점유율을 다시 한번더 높이기도 사실상 힘들고, 그렇다고 갑작스럽게 낮아지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니라면 힘들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이런 것들을 이제 앞에서 봤듯이 국제적인 가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환율인데, 자 일단 옥수수 가격, 옥수수하고 대두를 봐야 됩니다. 사료에 들어가는 배합률이 옥수수와 대두인데요. 대두는 콩이고, 앞서 얘기했죠. 옥수수 가격이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빠지고 있고, 대두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방에 대한, 이렇게 추세적으로 조금 이렇게 가라앉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런 원재료 가격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이 바로 OP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영향적인 부분이 나타난다는 거죠. 쉽게 예전에는 옥수수를 100이라는 돈으로 사왔는데 지금은 90으로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100을 사와가지고 150에 팔았는데 똑같은 150 팔더라도 지금 60이 남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제 변수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또 환율입니다. 환율. 결국엔 옥수수나 대두나 이런 것들은 달러의 기준이거든요. 달러. 그러니까 이 달러가 지금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원화 약세 기조가 나타나면 요거는 이제 수입 물가, 수입 단가가 높아지는 게 되는 거고 강세가 나타나면 수입 단가가 낮아지는 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더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전반적인 지식을 먼저 습득을 하고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그러니까 뭐 거래량을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평소 때 많은 거래가 항상 이루어지는 기업은 아닙니다.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 정해져 있죠. 오히려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먼저 놓고 봤을 때 결국에는 여기에 이런 거래량 자체가 일시적인 부분에서 이익 실현 물량 플러스 매진 물량이 섞여 있는 거, 혼조되는 양상이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언덕이 있었던 부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트리거라고 또볼수 있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익 실현에 대한 여기 하단에서 매집했던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 여기서 나왔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손바뀌면 되는 게 확실하죠. 그리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럼 우리가 요 그림을 보면서 또 유추를 한번 해본다면 결국 뭐 바닥에 대한 자리를 한번 논의 한번 해본다면 뭐한요 정도는 가겠죠. 한 2,000원대, 2,500원대 정도. 요런 자리에 기점으로 해서, 자, 요렇게. 보이시죠? 지금 여기서 이제 투매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보고 한거 아니죠? 앞에 거 보고 요 자리를 집었는데, 뭐, 상당히 뭐잘 집었습니다. 요렇게. 자, 계속 맞고 빠지는 그림. 그죠? 지금 여기서 반등 뽑아내고, 지지받고, 이래 올라오고. 보이세요? 그러면 지금 앞에서 올렸던 요 봉이 의미를 둘수 있는 봉이 되는 거죠. 앞에 다시, 아까 얼마였지? 2,400원대, 뭐, 이런 가격대. 그리고 이렇게 크게 놓고 봤을 때. 결국에는 물량이 떨어졌던 자리거든요. 이렇게. 물량 자체가 이제 떨어졌던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돌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2,560원 여기는 이제 바닥에 대한 바닥 탈출 구간, 여기서 올라간 구간이 이제 추세적으로 바뀐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 상승, 투 상승, 계단식으로 한 번, 두번 뽑아내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자, 또 2,560원 딱 봐요. 제가 얘기했죠. 여기 추세적으로 뽑아냈던 자리이기 때문에 지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어떻게 봐야 되냐? 추세가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봐야 되죠. 추세가.
지금 국제적인 수입 단가 자체가 낮아지는, 옥수수 가격이 떨어지고 대두 가격도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한번더 도전에 대한 이런 심리적인 부분 자체는 가능할 수 있다. 다만 그 가격대가 높진 않을 것이다. 지금 한 제가 볼때한 3,620원 정도. 분명히 환율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요런 자리 단기간 상승을 한번 볼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에서 지금 여기 고가에서 지금 단기간에 6월 21일하고 7월 2일인데요. 뉴스가 나왔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7월 2일. 뉴스가 없고 앞에서 6월 21일. 이런 것도 뭐 뉴스는 없네요, 그죠? 뉴스가 따로 나오고 이런 건 없네요. 지금은 일단은 3,620원까지는 제가 판단할 때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 2,560원대가 추세적인 부분에서 상승 구간, 추세 초입에 대한 구간 이렇게 판단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게 해결되셨나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